최민석 대 조경원, 조경원 대 최민석.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올라갈 것인지. 네. 최민석 선수입니다. 최민석 선수입니다. 나이 31살, 경력 5년이고요. 좀 전에 이제 16강 경기에서 조영호 선수를 좋은 스탯으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샵은 신촌 나타이브 소속이고요. 자, 그리고 네. 이에 맞서는 조경원 선수. 16강도 네. 장난 아니었죠? 아, 조경원 선수 제가 참 사랑하는 네. 아, 조언부터 사랑했는데 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6세, 경력 6년이고요. 트리니다드 소속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이 경기력만 봤을 때는 아 엄청납니다. 조경원 진짜, 네. 선수랑 신동호 선수가 엄청난 모습 보여줬거든요. 저는 네. 감히 조경원 선수가 네, 또 우승을 보지 않을까. 근데 제가 얘기하면 다 떨어져가지고 약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조경원 선수 약간 저는 오늘 우승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 일단은 스탯, 그러니까 조경원 선수가 이번 스테이지 5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탯이 일단은 네. 조경원 선수의 쪽으로 웃어주고 있는데, 최민석 선수의 오늘 경기력으로만 본다면 이거 모르는 겁니다. 네, 진짜 네. 모르죠. 자, 그리고 최민석 선수가 평소에 조경원 잡을 수 있다, 막 연습 경기하면 자기가 이겼다 이런 얘기를 저는 보지 못했는데 오늘 조경원 선수랑 연습 게임을 해서 이겼다, 오늘 내가 많이 이겼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한번 증명을 한번 해주면 굉장히 네 좋겠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디딜 시작했고 조경원 선수는 일단 불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최민석 선수는 네. 뭐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조경원 선수의 빠른 인터벌을 최민석 선수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네,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네. 조경원 선수는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인터벌이 빨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데 원래 빨리 네, 워낙에 빨리 던지니까요. 네, 최민석 선수가 그런 모습이 조금 보였었거든요. 자, 자 과연 아, 네, 동영상 시작하는 조경원 선수. 네. 본인도 깜짝 놀랐죠? 네. 지금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네. 네. 저거를 네. 보통 이렇게 펍이나 이런 데서 연습을 하실 때 네. 저거를 안 눌러주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비매너라고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습관이 들어있어서 네. 네. 빠르게 좀 눌러주고 다음으로 넘기는 걸 했는데 네. 네. 대회에서는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굳이 저걸 누르지 않아도 네. 됩니다. 네네네. 네.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출전하거나 이제 네. 뭐 네. 하는 그렇죠? 선수들은 적에 적응이 안 돼서 네.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네.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오. 워낙에 버릇이 돼서 습관이라 이게 네. 배럴을 빼면서 바로 자동적으로 누르거든요. 네. 지금도 손이 그러니까 배럴을 던지고 네. 그 빼기 전에 누르고서 네네. 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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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보통 자 근데 자 최민석 뭐죠? 네. 최민석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해 보인다. 네, 지금 오늘 만약에 조경원 선수까지 잡으면 이제 앞으로 최민석 선수 무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마무리를 최민석의 해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지만 이거는 네, 붙였는데 인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16강에서도 조경원 선수가 한번 나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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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뭐 많은 걸 보여주네요, 조경원 선수가. 네. 천천히 눌러줍니다. 다 이제 팬들이 보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조경원 네. 선수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 네. 네. 좋은 선수네요. 이게 인식이 안 됐는데 배럴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점수는 인정이 그 안 되고 무효가 네. 되고요. 네. 네. 그 지금처럼 꽂혀 있는 상황에서 인식이 안 되거나 아웃으로 인식이 된 경우에는 레프리 심판이 와서 손으로 다시 눌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조경원. 법 소년 보통 두 번의 해트 트릭을 했었던 조경원 선수 와. 다시 살아나네요. 해트 트릭을 합니다. 171점 남기는 조경원. 자, 2연속 해트 트릭입니다. 자, 오늘 온 선수 중에 최연 손현준 선수와 동갑이었죠. 그쵸, 네. 네. 20대 선수와 네. 동갑입니다. 20대 동명 중에 네. 제일한 트리플 공개도. 아. 자, 로우톤. 네, 로우톤입니다. 네, 120. 자. 끝내주나요? 혹시 하이톤으로? 아네 네. 풀 가죠 불. 풀 좋습니다. 수칙 트리플? 수칙 트리플 네. 아 좋습니다. 와. 50점 남기는 조경원 선수. 아유 대단합니다. 잘하네요. 네 잘하네요. 자, 최민석 선수는 네, 그래서 네 토네일 가야죠. 그래야 아웃샷트가 네. 뜹니다. 그래도 기세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샷에 힘이 네, 네. 아. 16? 6강 경기보다 조금 샷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조경원 선수는 와, 자, 깔끔하게 자 01에서 승리를 거머쥔 조경원 선수입니다.
자, 최민석 선수는 약간 산 넘어 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다 누구나 뭐 그러지 다 그렇지만 또 요즘 핫한 네. 두 선수랑 계속 연속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상승세의 대명사들만 또 네.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번에 조경원 선수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신동호 선수를 그렇죠. 만나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자 힘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민석 선수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까 01에서 20 트리플 괜찮았거든요. 아, 근데 샷이 아, 지금 네, 힘이 좀 네, 많이 들어가죠. 16강전보다는 네. 네. 릴리즈 타이밍도 달라졌고 네. 반면에 이제 조경원 선수는 워낙에 아, 항상 똑같이 던지는 아, 선수라 손목 저렇게 하면 괜찮나요? 염증 없나요? 네, 굉장히 강한가 봐요 손목이. 아, 예전에 한번 그 연구소로 와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손목 힘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어, 네. 네. 부럽네요. 네. 자. 19 노려보는 최민석 선수. 아 최민석. 오, 아, 네, 다행입니다. 자, 자,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비등비등한 흐름으로 네, 가고 네. 있어요. 지금 아, 지우고, 바로 19 지우고 20. 20. 아, 한 번 더 가봅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어요. 네. 최민석 선수 입장에선. 네, 완전 네, 좀 힘들 뻔했죠. 아, 근데 여기서 아, 자, 이거를 야. 이러면 네, 네. 그래도 트리플입니다만은 좀 아쉽네요. 지금 계속 이렇게 3라운드까지 이렇게 되면 흐름을 그냥 줘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경원 선수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지우죠. 지우고 17. 17. 와, 화이트 홀스 또 보나요? 15까지 갑. 아, 네, 세븐마크. 자, 그래도 진짜 무서운 세븐마크. 자, 괜찮습니다. 힘을 내야죠. 네. 최민석 16 노립니다. 트리플 한 개 더. 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따라갑니다. 네. 자, 조경원 선수 16을 지우러 가고 있고요. 오. 아, 네, 두 번째 발 미스. 지웁니다. 세 발 다 써서라도. 네. 자, 최민석 선수가 여기서 좀 빨리 본인 샷만 찾으면 충분히 네. 가능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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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6강 때의 그 카리스마를. 네, 다시 보여줬으면 충분히 좋겠네요. 하나 더 들어가야죠. 트리플. 아, 싱글. 포마크라네요. 네, 지금과 네. 샷이 약간 네. 네. 아, 아쉽네요. 바로 지우죠. 오, 불 노려본 건데요, 이건. 네. 야, 디블. 이야. 자, 아, 기세가 진짜 네. 대단하네요. 자, 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빨리 본인 샷을 찾아야죠. 자, 브레이크, 다행하게도 브레이크 5레그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힘내줬으면 좋겠고요. 오, 좋은데요? 네, 샷이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이야, 네. 끝내네요. 자, 근데 최민석 선수가 살아나기도 전에 자 크리켓 마무리 짓는 조경원 선수였고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레그로 넘어갑니다. 레그라 함은 우리가 매치를 진행할 때 첫 매치, 두 번째 매치할 때 세트 수를 이야기를 하는 네네네. 거고요. 자, 약간 용어가 다른 뭐 경기랑은 다른 게 네. 세 발 던지는 거를 보통 원스로우 혹은 원 한 라운드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가 세 발씩 돼 있고 와. 와. 아. 네, 세븐마크를 시작하네요. 자신감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조경원 선수가 실제로 만나봤을 때 유연하더라고요, 몸이. 네, 몸도 유연하고. 네. 예전에 그 어디 뭐 네. 영상에서 조경호 선수가 춤췄던 걸 봤는데 만약 이기면 그 춤을 한번 보여줬으면 네. 네, 포마크 하고 있는 최민석. 아, 최민석 뭔가 지금 표정이네. 네, 지금 마음에 안 들죠, 본인은? 네, 더블로 지어볼 생각이었고. 자, 20. 아, 20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아직 찬스 있어요. 최민석 선수 이번에 잡으면 네. 공이 성공이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올해까지 갈 수 있는 네. 여건이 됩니다. 이번 네. 거 브레이크 해주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도 아, 네. 잘 알고 있는데 네. 자, 좋습니다. 그래도 식스마크. 자, 포마크의 식스마크. 네, 좋습니다. 조경원 선수는 오. 20을 먼저 노리고 18을 지우러 네, 두 개. 와, 세븐마크랍니다. 자, 일단 점수를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자, 최민석 선수도 식스마크 이상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트리플 하나 가야죠. 벗어나고 있고요.
싱글 세 번. 조경호 선수 같은 경우는 조용호 선수랑 막 서로 네. 어디서 우승을 막 하고 와서 샵에서 한번 붙은 적 있는데 1승 1패를 하고 네. 나중에 대회에서 보자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 조용호 선수를 지금 최민석 선수가 네. 이겨주고 왔거든요. 한결 좀 마음은 조금 최민석 선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최민석 선수. 그렇죠. 보여줘야죠. 나지만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한 개 더. 나 스리너벨 찍어주는 네. 최민석 선수입니다. 자, 늦지 않았어요 아직. 네. 힘을 내면 됩니다. 자, 20으로 점수 더 달려봅니다. 20 트리플 16을 지우나요? 지우네요. 네, 세 번째 세븐마크. 상대가 흥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가서 네. 지워줄 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조경환 선수고요. 아, 진짜 세븐마크를 정말 많이 찍네요. 네, 자. 자, 6라도 아, 점수는 오버하지 못합니다. 아, 최민석 선수 못 쏘지 않았는데. 네. 네. 자. 조경호 선수 15 바로 지우러 가죠. 세 발 다 씁니다. 네. 자, 이게 20 영역 갖고 있는 게 이렇게 그렇죠. 무섭거든요. 네. 점수가 같이 트리플 쓰면 점점점 벌어져서 네. 계속 벌어지면서 점수 차이가 네. 지금 22점 차이까지 났습니다. 자. 자 이러면 불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자 여기서 더블불 하나 딱 필요할 때입니다. 딥을. 아, 네. 좋습니다. 자 플라이트가 빠지면서 딥블로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야 최민석 선수도 진짜 대단하네요. 네 포기하지 않죠. 자 오. 오히려 조경훈 선수에게 압박이 됐을까요? 야. 야 저기서 한 발을 불을 쏘네요. 네. 네. 당황하지 않고 네 딥블로 들어가 야. 버리네요. 자, 대단하네요. 감탄만 하다 끝납니다 지금. 네. 최민석 여기서 네, 또 한 5 정도, 4 마크 네. 정도 네, 쏴주면 되죠. 그렇죠. 자, 일단은 최민석 불 역전해야 됩니다. 올인합니다. 네. 점수 차이가 좀 아쉽네요. 네, 이러면 뭐 조경훈 선수는 불 지우고 20 가도 되고요. 네. 네. 자, 과연 자, 불 지우고 20 싱글이면 야 트리플로 마무리. 결국엔 상승세의 최민석을 꺾고 조경현 선수가 3대 와. 0으로 자 4강에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야 오늘 정말 실력의